자,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투자 구루들, 투자 슬럽들을 모시고 투자 전략을 함께 세워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먼데이 모닝 마켓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 이야기 나눌 분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86번가의 정광우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저 때문에 또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침에 종종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아, 물론입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요즘에 아무래도 미국 시장, 우리 시장도 그렇지만 미국 시장 자체도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정광우 대표님의 그런 의견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대를 했는데, 자, 일단은 주말 사이에 미국 시장은 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하긴 했지만 여전히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주말 사이에 어떤 뭐 이슈라든지 또 어떤 경제 지표들이 나왔는지 좀 먼저 체크를 해주실까요? 네, 그 중국 쪽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중국이 사실 지난 수요일부터 해서 상해에서 봉쇄가 좀 풀리지 않겠느냐 이야기가 나왔고, 네. 금요일에는 특히나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시간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마트나 이런 데 갈 수 있게 아주 제한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봉쇄가 풀린다라는 이야기가 주말 동안에 나왔었고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워낙에나 지금 중국의 경제 지표가 봉쇄 때문에 빠르게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통화 정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대표적으로는 대출금리 인하 같은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아주 정밀 타격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1주택자에 대한 그 이제 대출금리를 최대 20BP까지 인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주말 동안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중국 쪽에 일단은 뭐 경제 와 관련된 정책들, 일단은 뭐 둔화되지 않기 위해서 중국에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 양상인데 미국 쪽의 이야기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여전히 인플레이션, 물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뭐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난주에 일단은 역시 연준 파월 연준 의장도 요 인플레를 연착륙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시장에 대한 우려스러운 이야기들도 좀 섞여서 나왔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이제 인플레 약간 피크가 다 왔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인플레 피크 온 겁니까? 사실 그 인플레가 8%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려오기는 내려올 것인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그래서 그 피크 시기가 워낙 요즘 이제 금융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좀 변동성이 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사실 그 고점 대비해가지고서 20% 이상 빠지지 않은 시장이 거의 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기초 체력이 좀 좋을 때에는 괜찮은데 안 좋을 때에는 이 시기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피크가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러면 언제인가 하고 또 한 가지는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내려올 것인가 두 가지일 텐데 사실 이 피크라는 점은 그 중앙은행이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떠났다고 할 수 있는데 네네.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부분이 첫째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중국의 봉쇄 이걸로 공급망에 문제가 생긴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이거는 통화 정책으로 손을 쓸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크를 우리가 말하려면 이 두 가지가 선행이 돼야 되고 해결이.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말할 수 없으니 피크도 말할 수가 없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초 같으면 지금 정도의 피크가 왔어야 되겠으나 한 여름 정도로 피크가 미뤄질 수도 있는 것 같다. 이 이슈들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과연 그러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내려오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연준이 목표는 놀랍게도 2%입니다. 지금 8%의 네. 물가인데 2%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로 내려오는 경로가 빠를 것이냐인데 지금으로 봐선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물가 중에서는 굉장히 경직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주거비라든지 아니면 의료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인플레이션 사이클에서 조금 뒤에서 오르기 시작하고 묵직하게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육박합니다. 지난번에 최근에 발표되었었던 CPI 지수를 보게 되면 이 둘 모두 연율로 보았을 때는 약 한 6%의 속도로 여전히 아주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심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묵직한 지수들이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 심리가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가 빠르게 내려오기는 목표한 만큼 빠르게 내려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전히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이게 뭐 약간 이제 지난주에 지표가 발표됐을 때 약간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8%대 고물가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여름까지는 어쨌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에다가 시장에 또 부담을 줬던 게 지난주에 더 시장을 출렁거리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슈였습니다. 지난주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루나 테라 이게 우리나라 쪽에서의 뭔가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코인이 하락했습니다. 이것이 또 시장에 단지 그냥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 코인 시장의 트러블이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죠? 네, 기본적으로 일단 코인에 대해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사실 코인 시장이 논문이나 이런 걸로 나오게 된 게 2008년도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짧기 때문에 상관계수가 어떤 자산과 높은지 알기가 상당히 지금까지는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저희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중앙은행이 본격적으로 긴축에 나설 때에는 코인 가격이 지금까지 안 좋았다라는 것이고 대표적 예가 2013년 말에 테이퍼링을 처음 들어갈 때, 그다음에 2021년도에 또 이번 코로나 이후 풀었던 돈을 테이퍼링으로 좀 이제 줄여나가기 시작을 할 때 그 부분에서는 안 좋았습니다. 또 한 가지가 2018년도에는 금리를 인상하면서 QT 금액도 계속 늘려갔던 해고, 당시 보시면 주가도 20% 빠졌었고 코인 시장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코인 시장이 좋지 않은 부분은 긴축이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고 첫째로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았을 때는 그래서 과연 우리가 메인스트리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 전통에 이쪽에 과연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에는 지금까지 이 둘 간에 무언가 교류가 있는 부분을 발견하기는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견하게 된 것은 어떤 거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기축통화 노릇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리저브라고 하는 준비금을 쌓아놓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금 중에서는 미국의 초단기 국채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이 테라 사태가 터졌던 날, 가장 심각했던 그 날에 미국의 장기 금리하고는 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만기가 짧은 국채들일수록 금리가 뛰어버렸습니다. 그때 나온 이야기가 뭐냐 하면 테라 여기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네네. 이게 가격이 급락을 하니까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제기돼서 일종의 소규모의 뱅크런이 발생했고 이쪽에서 국채 매도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볼 때에는 메인스트리트과의 연관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된 것이고 아마도 단기 국채 쪽에는 그리고 또 이 리저브를 찾아보면 회사채도 꽤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 시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보인다. 그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은 뭔가 명확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웠고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우리가 연결을 지었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의미 있는 연결고리가 좀 나왔다. 어쨌든 채권 시장과의 영향을 좀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주셨네요. 자, 그러면은 또 뭐 많은 분들이 뭐 FOMC 회의 지난주에 이야기 들었지만 많은 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정광호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지난주 FOMC 회의와 관련된 결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FOMC를 보면서 이보다 더 비둘기적일 수는 없을 것 같다. 비둘기적이었다? 예,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들 이제 50BP 인상은 예상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75BP 인상도 그 이후 달에는 나오지 않을까라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75BP 가능성을 없애버렸었던 파월 의장의 멘트에다가 인플레이션이 화두인데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했었고요. 거기다가 QT가 아무래도 또 이제 5월에 시작할지 그 이후에 시작할지 이게 이슈였었는데 6월에 시작을 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지금 파월 의장이 그날 나와서 했던 멘트들은 뭐 물론 나중에 나오는 의사록에선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멘트들은 상당히 비둘기적이었다. 그래서 그날 당일에는 상당히 주가를 끌어올렸던 요소로 작동을 했었는데 그런데 과연 이게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일까라는 신뢰의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요. 그 뒤에 나온 걸 보시면은 원래 그 파월 의장은 그날에 고용시장에 대해 가지고서는 노동시장 참가율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근데 이틀 뒤에 나왔던 수치에서는 반대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나온 소비자 물가, 피크아웃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근원 물가가
전월에 대비해서 얼마나 모멘텀을 가지냐 아니냐인데 이거는 예상보다 훨씬 높게 그리고 지난달보다 훨씬 높게 나왔거든요. 그 점을 봤을 때 지금 파월 의장이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좀 비둘기적이었던 거의 이유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었으면 했었는데 사실 뜯어놓고 보니 별게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정광호 대표님이랑 뭐 작년부터 계속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에 남았던 거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과거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스페인 독감이 끝나고 나서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 펼쳐졌다. 그게 반복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연준의 뭔가 잘못된 실책, 정책의 실패 이런 것들 때문에 큰 충격이 오면서 많이 무너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데 그게 이번에도 좀 반복되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까지로 봐서는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스페인 독감하고 당시에 1차 세계대전에 미국의 참전이 같이 왔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위기 상황이어서 돈을 마구 푸는 데에 모든 사람이 동의를 했었습니다. 네네. 하지만은 누구는 확장 재정 론자도 있고 누구는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자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침 1차 세계대전의 종료 시기하고 스페인 독감의 종료 시기가 거의 비슷했었고 이런 위기 상황이 끝나자마자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쟁이 있었고 건전 재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저희는 풀었던 돈을 걷어들이게 되는 것이 되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인플레이션에 대해 코멘트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번에 본인들이 재정 적자를 많이 줄였다. 네. 내년엔 더 많이 줄이게 될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이게 아주 전형적으로 건전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증시 상승이 유동성에 기반해서 온 부분이 큽니다. 이 유동성 환경이 대단히 나빠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증시 쪽이나 자산 시장 쪽은 좀 안 좋을 수 있고 말씀해 주신 것이 그 사례가 바로 네. 2010년대 후반이 바로 그러한 사례였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에 대한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또 금융통화위원회 우리 시장에서 금통위가 열리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결정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또 6월 FOMC 회의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이랑 금리차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결정들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네, 지금 미국에서 0.5, 그러니까 0.25가 아니라 조금 많이 하게 되니까 네.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한 번에 뛰어넘어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향후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근데 뭐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냥 방향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이야기냐 하면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가 역전이 된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바로 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네네. 왜냐하면 과거에도 역전이 되었던 사례 그리고 그 기간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이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혼자 내린다. 이러면은 조금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겠지만 많이 올릴 때 우리는 미리 올리기 시작을 했으니까 따라가는 수준으로는 올리겠다라고 하면은 뭐 크게 이슈는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한국보다는 어쨌든 미국 그 자체의 문제가 훨씬 더 지금은 이슈이고 보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 시장이 부담을 받는 게 뭐 외국인들이 뭐 좀처럼 우리 시장을 사지를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만 엄청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어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많고 여기에다가 환율도 막 뛰어오르고 원달러 환율도 오르고 뭐 위안화 환율까지도 지금 변동성들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런 시장에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네, 그 환율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이 일단은 너무나도 약세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수출 경쟁국인 한국이나 중국이 약세로 보낼 수밖에 없는 좀 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높을 때에 한중일 3국은 이를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무역 수지가 상당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사람들이 꼭 위기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숫자들 뭐 위안화는 7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원화는 이제 달러 대비 1,300 이런 라운드 숫자 들은 꼭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왜 얼마 전에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3% 얘기하니까 3을 가버리는 그렇죠. 자기 실현적 그 예언이 충족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볼 것은 그러면 이 환경이 좀 개선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한국의 경우 동아시아는 무조건 에너지 가격이 잡혀야 됩니다. 에너지 가격이 좀 내려가야 내수도 좀 안정화가 되고요. 네. 뭐 흔히들
좀 환율이 높으면 수출 기업이 좋아서 우리가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생각하시면 환율이 높은 것은 글로벌 환경이 그만큼 상당히 좀 위기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일반적으로 주가하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주가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환율이 조금 에너지발로 안정이 되는 모습 그게 나와야지 아마도 외국인들이 관심 많이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에너지 가격이 좀 뭔가 안정되는 시그널이 나와야 그래야 우리 시장도 뭐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좀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해석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뭐 과거에 셰일오일이 나오던 4,50불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일단은 그 전쟁이 터지기 전에 90불 초반이었던 수준 그 정도까지는 좀 내려가 주어야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안도감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정광훈 대표는 시장 전반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의 이 유지, 이 고인플레는 여전히 좀 몇 달 더 유지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시고 가장 우리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이 에너지 가격의 안정이 가장 중요할 거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보여주셨으니까 저희도 이걸 한번 계속 체크업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광훈 대표와 여기까지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 셀럽은 말했지, 또 미국 증시나 뉴욕 증시에서 전문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정광훈 대표의 해석도 함께 들어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 캐스터가 준비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최효은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셀럽들은 시장에 대해서 어떤 분석들을 내놓았을까요? 먼저 첫 번째 셀럽의 말부터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웨드부시의 수석 전략가입니다. 댄 아이베스가 현지 시간 5월 13일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매도 상황을 2023년과 2024년에 최종 승자의 generational buying opportunity, 시대적 구매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최근에 매도 사태가 나온 것은 두 번째 닷컴 버블이 아니라 결국에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됐을 뿐이다 라는 다소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투자자들은 이커머스 부동산 혹은 재택근무의 혜택을 받는 기술 기업들을 investor should steer, 피해야 합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소비자는 IT 제품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지 못한다라면서 지금은 보안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를 해야 할 시점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은 어떨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 이야기, 댄 아이브스의 이야기였는데 일단은 뭔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줬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졌던 기술주가 아니라 시각을 약간 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그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멘트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워낙이나 지금 투자 심리가 나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 센티먼트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보시게 되면은 거의 지금은 2018년도 저점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장세로 봤었을 때에 지금은 약세자, 그것도 아마도 역금융에서 역실적으로 넘어가, 역실적의 순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아질 때는 또 투자자들의 예상보다 훨씬 나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서 역실적이 클라이막스에 왔다라는 증거 이런 것들을 확인한 이후에 투자를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런 이제 뭐 저가 매수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건 분명히 그럴 만한 순간이지만 조금 더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떤 기업들을 투자할까에 대해 가지고서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수혜를 입었던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 그 이전 수준으로 주가 안 좋을 정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냐 아니냐 이거를 보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그보다는 본질적으로 그것이 있든 없든지 간에 1위를 해오던 기업들이 결국에는 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이 뭐 그런 기업들도 다 많이 빠졌습니다. 그쵸. 오히려 그쪽으로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대표적인 좀 경쟁력이 있고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그런 종목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의견. 하지만 지금이 매수 타이밍 적기인지는 조금 의심스럽다라는 의견을 정광훈 대표는 주셨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윤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S&P 500 지수가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차트 분석가들이 여러 가지 좀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JC 오하라 MK 파트너스의 수석 전략가가 현지 시간 5월 13일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While bounces can and will occur, 반등은 나올 수 있고 반등은 분명히 나올 테지만 우리는 여전히 S&P 500 지수가 4천선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S&P 500이
중국이 아직도 하방이 더 남았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단순히 시장이 많이 내렸다고 해서 find the market simply, 매수하는 것은 올바른 전략이 아닙니다. 시장이 5주 연속 하락세가 나오면은 통상적으로 몇 주간 더 시장은 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오펜하이머의 한 애널리스트는 뉴욕 증시에서 200일 이평선 아래에서 20% 넘게 떨어진 주식의 비율을 계산하고 있다라면서 현재 하단의 기준을 면밀하게 보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함께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광우 대표님 께서는 S&P 500 지수가 앞으로 더 빠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S&P 500 지수와 관련된 전반적인 기술적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은 S&P 500 지수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반등입니까? 아니면 더 떨어집니까? 네, 이건 정말 어려운 그럴 텐데요. 네.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째로는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이 그러면은 지금 아주 저평가라면은 매수 기회라고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예, 근데 지금 이만큼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지난 10년에 딱 평균입니다. S&P 500이.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거는 오를 가능성도 절반이고 내릴 가능성도 절반이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수급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대단히 많은 유동성이 물밀듯이 들어왔었고 선진 주식 시장에 1조 2천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달 전부터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매주 수십억 달러씩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제 리테일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좀 경향성이 있습니다. 네. 나가기 시작할 때에도 경향성이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이제 수급이나 밸류에이션 모두 다 바닥을 논하기에는 좀 어렵고 몇몇 전문가들 경우에는 이보다도 훨씬 더 그러니까 지금 곰인 아주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 BOA 같은 경우에는 100주 이평선을 보더라고요. 그걸로 봐서는 모든 약세장에는 그게 의미 있게 무너져야 되는데 지금 아직 딱 걸려 있는 수준이다. 이고 또 하나 이번에 원래도 스타셨지만은 이번에 더욱 스타가 되신 머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같은 경우에는 주말 동안 레포트 나왔던데 지금 3천 이야기를 또 했더라고요. S&P 500에 대해서. 3천까지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심리가 회복이 조금은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깜짝 반등이 나왔지만 과연 이 더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이제 전환시킬 수 있을지.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그런 바닥을 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다라는 거 시장의 대응 방법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미국 시장 그리고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한번 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나와주셔가지고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시간 되시고 괜찮으시면 또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물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